지어봐 이놈의 새끼야 어딨어 그딴 걸 배워가지고 그러면 목사님도 아니고 목사님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무식해서 알지도 못하니까 떠들어 이 전교조한테 세뇌돼가 그러다 목사님이 자기 딸을 이기다 이기다 못 이기니까 저한테 데려왔어요 야 내가 정강훈 목사님 한 번만 만나러 왔는데 돈 100만 원 줄게 얘가 돈 100만 원 달라고 만나러 왔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딱 불러놓고 했죠 너는 일생 거짓말 속에 살다 죽을래 사실을 알고 죽으려니까 뭐는 사실이고 뭐는 거짓인가 너가 지금 하는 전교조한테 배운 이 모든 38선의 원인은 미국이 그었다 이 모든 것은 다 거짓이야 그 목사님 거짓이라는 증명을 했어요 해서 제가 2차 세계대전 역사로부터 2시간 동안 애한테 설명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말 중에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내가 너한테 100만 원씩 또 준다 너는 아버지한테 용돈 100만 원 받아 나를 만나러 온 것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도 틀리면 추가로 100만 원씩 준다. 하문장치. 그랬더니 얘가 다 듣더니 몸을 푹 떨려서 나 오늘부터 전교조 고발하겠습니다. 대학 2학년이야.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얘가 여군 장교로 지명해가지고 영천에서 훈련 다 마치고 인간 된 지 1년 됐습니다. 가르쳐보니까 되더라고요. 대학생들도 다, 요즘도 전화와요. 걔가, 여군 장교, 걔가 목사님 딸인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그때 듣고 나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군대에서 일과 마치면, 6시 마치면 저녁 먹고 하루에 1시간씩 난 인터넷 봉사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인터넷에 들어가서 모든 좌파 그냥 그날에 이슈 들어가서 댓글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생들을 우리가 100만 명을 길러내면 이 나라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세운 두 번째 원리는 첫 번째는 전향하라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참 이승만 대단합니다. 북한로 가랍니다. 내가 그렇게 전향하라고 했는데도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냐? 아니 빨갱이가 안 된다는데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냐? 그래도 공산주의가 좋은 사람은 북한로 가라. 그래서 이승만은 그때 북한로 가도록 문을 열어줬고 심지어 열차로 태워서 제가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하고 제가 대담할 때 한겨레신문 원수잖아요 우리하고 근데 그놈들이 날 잡으려고 뭐 인터넷 들어가보세요 저는요 인터넷에서 저를 욕해놓은 것이 11만 5천 건입니다 뭐 정강훈 목사 뭐 안수 목사 뭐 별로 해가지고 그걸 내가 다 고발했더니 한겨레신문이 두 손을 들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거 봐 내가 7년 참았어 목사니까 근데 당신들 용서 안 해 이건계 검사 통해서 내가 고발을 했더니 지금 언론들이 두 손 들어서 저한테 들었는데 이승만은 꼭 공산주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람은 북한 가서 가라. 그래서 가랍니다. 가라. 가도록 도와줘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도록 하죠. 그때 간 사람이 9만 명이 갔어요. 이승만이가 북한으로 보내줬어요. 간 사람이 몇 명이요? 9만 명. 서울대학 교수 절반이 갔습니다. 서울대 교수 절반 갔습니다 그때 어떤 서울대 교수 남편이 가면서 아내한테 내가 북한 가서 보고 거기가 살기가 더 좋으면 편지 할 테니까 당신도 내 편지 받고 빨리 오라고 언제 간다고 해서 갔는데 그때 난 그 편지가 지금까지 안 온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내가 아까 시간 여러분 맞았을까봐 내가 걱정돼서 빨리 내려가는데요.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승만이 이 나라를 세워놓습니다. 첫 번째는 전향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전향하라. 전향하라. 두 번째는 가라입니다. 가라. 뭐라고요? 어디로 가라? 이승만으로 가라. 북한으로 가라. 가라. 세 번째가 뭐냐? 전향하라 근데도 안 하고 북한으로 보내준다 근데도 안 가면서 한국에서 숨어서 자꾸만 좌파운동. 빨리 오려고 하려면 이승만은요 얄짤 없습니다. 그냥 처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승만이 처단하라 하니까 어제도가 처단 안 하면 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면 되지! 빨리 만들어! 해서 생긴 게 그때 그것이 보안법입니다. 보안법을 박정희가 만든 게 아니고 이승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처단하니까 이승만은 아시다시피 교회 장로고 원래 사람이 온유하고 그리고 말도 느리고 근데 속은
시대에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없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혼미한 대처 있어요. 청와대에 계신 저 양반요, 성도 똑같은 이시고 똑같은 장로고, 그런데 도대체 저 양반이 뭐 하고 있는지 내려오기만 해봐 너. 내년에 퇴임 시간 때 우리 전국의 청교도 시청 앞에 모이는 거 봤죠? 내 청교도 다 동원해서 계란을 수백만 개 가지고 당신 집에 갈 때까지 내 던질 거야. 당신 내 용서하네. 530만 표 어디 갔어? 왜 다 팔아먹었어? 그 다음에 이승만이가 처단하니까 그 처단이 무서워서 진이산으로 숨어들어간 사람을 빨지살해야 돼.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 포럼에서 핵심이 이건데요. 진이산에 숨어들어간 빨지산이죠. 다시 한번 전도합시다. 이승만이가 대한민국을 소리해. 첫째는 전향하라. 한번 따라서 하라. 전향하라. 전향하라. 두 번째는 따라서 가라. 가라. 어디로 가라? 가로로. 세 번째는 이승만은 처단하는 처단. 이 처단이 무서워서 지리산 숨어들어간 사람을 속칭 빨지산이라고 해요. 이 빨지산들의 육신적 부해가 DNA를 가진 친자식 손주, 이 친자식 손주 DNA를 가진 자식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의 전형입니다. 누구냐? 어느 나라가 할 것도 없어. 어느 당이라고 할 것도 없어. 한나라당 이재호, 박영준, 정동영, 김근태, 박지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노무현의 친아버지, 노무현의 차기들은 이 정치인의 천명이 빨지산의 친자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들의 천명 속에 들어갔어요.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30%가 좌파입니다. 이 나라는 끝났습니다. 이 상태.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빨지산들의 육신의 자식들, 그날 저녁에 지지산 꼭대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라도 구례에서 올라온 빨갱이 대장하고 경상도 거창에서 올라온 빨갱이 대장이 지지산 꼭대기에서 그날 밤에 회의를 했어요. 뭐 회의냐? 자, 우리가 여기서 백선엽 백일현이가 조에 오는데, 소탕작전 오는데 장렬하게 죽을 것인가, 인민공화국에 죽을 것인가, 아니면 가짜로 전향하고 내려가서 다음 기회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투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들의 투표가 어떻게 통과됐냐? 우리가 여기서 인민공화국에서 장렬하게 죽는다고 해서 죽으면 일을 못 다 끝나니까 가짜로 항복하고 가자, 내려가자. 그래서 그 빨갱이 대장들이 그때에 가짜로 전향하고 내려온 사람, 거기 죽은 사람들은 있지만 대부분의 빨갱이 대장들은 가짜로 전향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무현 아버지입니다. 내려와서 그때부터 그들은 눈과 눈으로 말을 했습니다. 눈과 눈으로 말하면서 하면서 자기 자식들을 죽기 살기 공부를 시켰습니다. 시켜서 지금 현재 판사 중에 11%가 빨치산의 자식이죠. 대합니다. 판사 중에 11%. 그래서 전라도 남원에서 정교조 교사가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애들을 데려가서 빨치산 위령제를 정했습니다. 아시죠? 정했는데 그중에 교회 집사님 하나가 고발했습니다. 내 자식을 왜 정교조한테 빨치산한테 절시켜냐 고발했더니 판사가 무죄라고 석방을 해버렸습니다. 판사 중에 11%가 빨치산의 자식. 또 하나, 대학 교수 한국의 510명이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 510명입니다. 한국 근대사 내지는 교육철학 내지는 역사철학 그래서 한국의 근대사와 관계된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가 510명입니다. 지금 이 박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510명 중에 한국의 대학 교수 510명 중에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치는 교수가 504명입니다. 6.25를 북한이 남침했다고 정상으로 가르치는 교수는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이주혁, 중앙대학교 최성호, 여기 계신 이충근 박사님 불과 6명밖에 없어요. 이 교수님 맞죠? 맞죠? 학자들 중에 6명 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 500명 중에 504명이 6.25를 우리가 일으켰다고 애들한테 가르쳐버립니다. 고려대학교 최장님 너네 말 잘 들어주마. 손학규 대통령 멘토하겠다고 나선 당신 말이야. 그 고려대학교 최장님 교수가 쓴 6.25 전쟁 인식이라는 그 글에 보면 6.25 전쟁은 어느 쪽에서 총소리가 먼저 나는지 구분이 불가능하다.